농구 시합을 마치고 디프리 얘기 중인 봄밤 식구들. 아, 형 먼저. 그 저희 따라갈게요. 그러면은 아, 여자 만날 거라며. 응? 아, 그러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랑 섞이는 습관부터 좀 키워야지. 누가 안 간대? 내일부터 저기 하루에 30분씩 30분 생각해. 넌 특공이 필요해. 형 계속 그렇지 않을 거예요. 내 사람 있어요. 은우야 뭐라고? 아빠 못 들었어. 다시. 술? 안 마셨어. 이름이 은우예요? 거짓말 잘하더라. 술 마시잖아요. 술 마시는 걸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자꾸 난 거짓말이 제일 싫던데. 거짓말이 싫다던 정인이 먼저 들어가고 지호 또한 다시 합석하게 된다. 뭐 하는 분이에요? 아 저는 퀴즈. 얘 뭐 할 것 같아요? 언니 뭘 것 같아? 내가 어떻게 알아? 뭐야? 옷을 한번 생각해 봐. 옷? 가운. 가운? 너 뭐야? 알고 있었네. 내가 아까 말했어요. 약사라고. 에이. 뭐야? 힘들게 했지. 아니, 어쩐지 예리하더라고. 아, 약사구나. 그 자매가 두 분이 너무 미인이시다. 그러니까. 내가 제일 예뻐요. 어? 나 우리 정인이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. 아, 뭐야. 자. 동의하면 짠해. 아, 나. 그냥 같이 불러. 설라. 같이 해. 작은 날의 전화를 모르고 사랑했던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.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해야겠다. 왜 꼬? 왔는데. 아이 뭐 그냥. 뭐래? 무슨 일 있어요? 아 그 지호 그 집에 일이 좀 생겨서 먼저 갔어요. 죄송한데 좀 빨리 갈 수 있을까요? 죄송합니다. 은우의 아픈 소식에 지호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고. 노래방에 남은 정인은 지호가 걱정되는데. 아, 언니. 좀 어때요? 뭐래요, 병원에서? 장염인 것 같다는데. 검사 결과 다 나오려면 좀 더 있어야 된대. 아빠. 두 번 지났어? 아니. 우리 은우 보고 싶어서 빨리 왔어. 빨리 씻어. 엄마 집으로 갈래? 알았다. 아픈 거는 참는 거 아니야. 응?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돼. 아빠 있어서 이제 하나도 안 아파. 근데 뭐 때문에 화났어? 무슨 화가 나? 노래방에서 잘 놀다가 언제부턴지 말도 잘 안 하고 지금은 짜증내잖아. 아니거든. 이제 아빠가 항상 옆에 있을게. 우리 은우 아프지 않게 꼭 옆에 있을게. 계절? 첫눈. 마지막 눈.
잘했어. 퇴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정희는 문득 지호가 생각나게 된다. 왜 왔어? 지나가다 잠깐 들렸어요. 병원에서 뭐래? 이제 괜찮대? 괜찮대요. 다행이다. 들어갈게요. 수고해. 안녕하세요. 아침에 천천히 나와도 돼? 코너 돌아서 있을게요. 나 보러 온 거예요? 그럼 뭐 이거 사러 여기까지 왔겠어요? 정인의 솔직함에 둘은 처음으로 카페에 가게 된다. 아이가 좀 아팠어요. 어디가요? 많이요?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진대요. 아, 다행이다. 그냥 넘길까 했는데 지금 여깄네요. 그냥 톡으로 물어보지. 답도 잘 안 하면서. 이젠 마음 잘 접었으니까 예민하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친구하자는 것도 거절한 거예요? 그건 그런 뜻 아닌 거 잘 알 텐데. 아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? 내가 구경거리 된다는 말. 내가 평범하지 않으니까. 평범하지 않은 남자 옆에 저 여자는 누굴까 뭔가 추측들을 하겠죠. 마음 접었다면서요? 그럼 친구해도 되겠네. 정인 씨는 왜 나하고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? 뭐 그냥 친구가 뭐 별거예요? 가끔 안부 묻고 가끔 연락해서 볼 수도 있고. 동정은 틀이 없어요. 그래서 싫다고요? 남친한테 괜찮겠어요? 내 걱정이에요? 아님 지호 씨가 겁나는 거예요? 난 내 인생은 존중돼야 한다는 주의예요. 혹시라도 앞으로 내가 말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황에 미리 짐작해서 맘 써준 일 따윈 하지 말아요. 오히려 불편해. 해요, 친구. 왜 그새 마음이 바뀌었어요? 웃겨. 친구가 되기로 한 이 두 사람은 다음화에서 과연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?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